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하나의 그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 관한 논문을 이제 한번 공부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첫 학기 들어서 이제 제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영상 쪽에서 일단 세그멘테이션이랑 트래킹이 같이 사용되는 분야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인 것 같아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CVPR에 제시된 논문이고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이제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레이저로 이거 클릭이 안 되나요? 아니 이거 PPT 원 비디오로 안 걸려요. 오른쪽 아 네. 이거 혹시 하이퍼넥트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제 컴퓨터에 있는 걸로 해서. 아 진짜? 이거 PPT에 비디오로 안 걸리는데. 오른쪽 누르시고 발표자 그 포인트 옵션에 화살표. 어? 이게 화살표가 없나? 됐다. 화살표 됐고 여기 네. 넘어가서 누르셔야지. 이쪽. 네네. 아 제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말보다는 영상이 편한 것 같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라운드 트루 값으로 일일이 다 픽셀이랑 그 컨투어가 다 표시되어 있는 그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비보이 하거나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제 낙타도 이제 낙타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낙타가 겹쳐지는 경우 같이 되게 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여기서 굉장히 챌린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라운드 트러스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6년 다비스 데이터셋인데 네, 2017년도부터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인스턴스만에 대해서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랑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고 2017년 이제 데이터 이후로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전체 논문에 대한 개요 그림인데 이 논문은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그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파트를 이제 트래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래킹하는 부분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ROI 세그넷이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제안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이 파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합쳐 주게 되는 하나의 모듈이 또 있어서 이세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트래킹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트 베이스드 트래킹이라고 이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일단 오브젝트 트래킹 문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겹치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뭐 인스턴스랑 좀 비슷한 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은 굉장히 트래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은 저희가 오브젝트의 그 위치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다음 위치까지 이제 제가 로컬라이제이션 해주는 게그 트래킹에 이어져서 비디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파트 베스트 체킹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파트 제너레이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오브젝트의 주변에 대해서 랜덤하게 랜덤한 사이즈로 그리고 랜덤한 위치에 그 박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포절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모든 랜덤하게 생성된 박스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박스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제 그 IO를 계산한 다음에 어떤 트레솔드 밑으로 되는 박스들은 모두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SP라고 이제 실제 그라운드 박스랑 그라운드 박스 값과 생성된 박스의 값에 대한 값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생성된 박스에 대해 박스들을 통해서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T라는 셋은 이제 그 박스의 그 T 시간의 시점에서 생성된 박스들의 어떤 셋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스코어 맵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 스코어 맵이라는 것은 그 파트 이제 T 시간의 파트에 있는 이 박스와 그 다음에 T 플러스 1 그 다음 넥스트 프레임에 등장하는 박스의 그 어떤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닮은 정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래킹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시아미즈 트래킹 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시아미즈 네트워크는 그 원래 기존에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사용되는 오브젝트 트래킹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일단은 이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 네트워크가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네트워크의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기에 이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오브젝트의 초기 값을 만약에 Z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example 이미지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 등장해야 되는 이미지들을 이제 X라는 것으로 표현했을 때 이 두 개의 embedding 펑션을 이제 함수인데 이 거쳐서 두 개가 컨버루션한 딥 네트워크로 나온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크로스 콜리네이션 해서 합성거표로 표현해서 스코어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맵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처음에 등장한 프레임의 물체의 사진의 모습과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그 오브젝트의 이미지 그 프레임에서 이미지가 닮은 정도를 가 높으면 이제 높은 값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그 정도가 낮으면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여드린 그 embedding 펑션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입니다. 이 embedding 펑션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onvolution이랑 pooling 밖에 쓰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학습시킬 때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사진들이 그 초기에 지정된 그 오브젝트의 사진 값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T 시간 이후에 어떤 하나의 샘플들인데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은 시뮬러티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조금 움직임이 있지만 움직임이 지난 상태에서도 같은 걸로 인식을 하도록 그 학습망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모델을 업데이트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지난 뭐 이미지의 메모리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 개의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만 계속 판단하게 돼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아미스 트래킹 알고리즘을
네, 이제 성능을 보시면 스피드가 이제 초당 프레임이 한 58에서 이제 86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른 것들은 제가 어떤 트래킹 알고리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박스들이 쳐져서 계속 트래킹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랜덤하게 설정된 박스의 한 여러 개 부분들이 계속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그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냥 이제 시아미즈 추적 알고리즘 써서 한 거고 이제 노란색 부분은 이제 스코어 맵 아까 그 학습시킨 스코어 맵에서 가장 높은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중앙으로 해서 그 트래킹 박스를 쳐서 표현한 거죠. 보면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노란색 박스가 좀 더 잘 추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낙타는 좀 덜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조금 챌린지적인 부분에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잘 추적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래킹하는 부분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처진 이 박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 처진 이 박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행할 때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레스넷 102라는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세 개의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제 업샘플링 통해서 전체 인풋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사용한 방식은 여기서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그 트래킹 할 때 박스를 만드는 형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인스턴스의 근처에서 랜덤하게 박스를 치고 그 박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러낸 다음에 그 부분을 약간 플리핑이나 시프팅 이런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조금 움직임이 빠르거나 좀 변하는 디포메이션 같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넷은 잠깐 소개드리면 레스넷은 이제 리시듀얼 러닝을 사용한 것인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01이 레이어의 깊이인데 굉장히 깊은 레이어입니다. 깊은 그 딥러닝 모델인데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구한 건 아니고 원래 레스넷을 제안한 논문에서 이제 쇼컷이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인풋 값들이 계속 레이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층의 레이어마다 넘어가서 바로 다음 액티베이션 함수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깊은 레이어에서도 그 학습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레스넷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레스넷 101 레이어는 이제 여기 101 레이어에 보시면 모델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트래킹 알고리즘 구조도 단순했는데 이거 세그멘테이션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한 부분을 이제 합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시밀러리티 베이스 어그리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랜덤하게 쳐진 박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세그멘테이션의 부분들을 전부 그냥 그 스코어 맵을 그 에버리지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나 폴스 파지티브 성분들이 많게 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
여기 전체적인 주제와도 똑같은데 그 로컬한 파트들이 어떤 이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견디고 된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그런 부분들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SAVE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AV 그냥 평균한 것들이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서 설명해드릴 스코어링 펑션을 사용해서 그 세그멘테이션을 전부 다 합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스코어링 펑션에서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버리징 스코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중앙에서 사용한 값과 똑같은 건데 그 각 파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스코어를 평균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값에다가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이 값을 또 곱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되는 오브젝트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의 오브젝트 마크랑 그리고 마크랑 그리고 그 n 번째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 각 파트의 그 ROI 세그넷을 통과한 그 세그넷이랑 예, 그 IOU를 측정한 함수에 통과시켜서 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값이랑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총 모두 구성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전부 총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다른 BVS랑 VPN은 제가 어떤 알고리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이 파트를 나눠서 트래킹해서 세그멘테이션한 부분의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능적으로도 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부분이 런타임도 굉장히 빠르고 제이민 이제 컨터에 대한 어떤 지표값인데 어떤 물체의 테두리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 대한 결과까지 발표했었고 이제 퓨처워크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트래킹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2017년도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 셋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멀티 인스턴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 공부해보는 게 이제 퓨처워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제일 핵심 컨트리뷰션은 이제 파트 베이스라고 했는데 네네 트래킹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네네네 기존에 이제 다 어떤 네트워크 안에 못 녹여냈거나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샴 통해가지고 네네 여기에 키 컨트리뷰션인 거죠. 네네 그 샴이랑 아, 네, 되게 간단한 구조밖에 안 썼는데도 샴이 샴이 원래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오피팅도 안 나는 거고 그런 구조인데 그 원래 샴이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그거 쓰는 거잖아요. 원샴 러닝 하려고 그 약간 널리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하는 개념 많이 했죠. 네. 그런 걸로 만들고 네트워크 간단하게 만들고 네네. 그 그냥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대충 이거랑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식으로 네네. 분류 개념으로만 정말 쓰는 거 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오브젝트 트래킹에서 네요. 이런 작품도 처음 봤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질문이 있는데 그럼 지금 3페이지 모델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합쳐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네.